네, 하나님께서 배녀 기간에 치유를 행하셨습니다. 오, 오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, 아까 김옥교 목사님께서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우리 성도님도 방광염으로 인해서 30분 만에 한 번 화장실에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지내셨는데요. 지금 치유 집회 참석하시고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치유 기도를 앉아서 받고 있는데도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방광염에서 자유케 주셨습니다. 또한 우리 무릎에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또 무거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와. 가볍게 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예, 치유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주님을 찬양합니다.